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132로 문자 보내주세요. 8월 12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에 코스피는 혼종, 코스닥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 가져가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여행주입니다. 전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주들이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투어 12.83%, 레드캡 투어 9.03%, 하나투어 6.27% 등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여행업종은 2분기 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주가 모두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주들도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8을 들어서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8영업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졌으며 보조지표 RSI 경우도 과매수권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늘 코스닥처럼 흔들림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주식 100%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상승 시 현금 비중 30% 확보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미중 1단계 무역 이행평가를 위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에 단기 영향을 받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코스피 지수 상승 시 현금 비중 30% 확보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